안녕하십니까. 리베레토입니다. 일주일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잠시 쉬어가는 날로 정했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씩 강의를 올리려고 하니까 참 힘드네요. 오늘은 윈도우 10에 장착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왼쪽에 보면은 윈도우 창이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이 프로그램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 있어요. 보조 프로그램. 이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은 밑에 필침을 펼치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제일 우리한테 필요한 거이 메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캡처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판이 있습니다. 그림판하고 그 다음에 캡처 도구, 워드패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림판은 보통 포토샵을 많이 쓰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워드패드 역시 이것도 한글을 하고 비슷해가 한글 쓰는 거, 또 엑셀 아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걸 또 쓰니까 특별하게 필요 없는데, 이 캡처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든 경우는 이 캡처 도구를 이렇게 끄집어내 놓고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다른 이유로 저장 해가지고 바탕화면에 저장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탕에 끄집어 내놓고 씁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녹음기가 있어요. 이 녹음기는 보통 우리가 그 뭡니까, 곰그 녹음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여기에 지금 있는데, 이렇게 이게 녹음기인데, 이렇게 곰 리코더라 가지고 쓰는데, 원래 이게 필요 없습니다. 이게 가면은 녹음기가 여기 있어요. 아주 성능이 좋은 게 있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윈도우 10에. 그걸 쓰면은 굳이 이 녹음기가 필요 없다. 이게 녹음기 있죠. 음성 녹음기. 이렇게 해가지고 녹음하면 녹음이 됩니다. 이렇게 녹음이 돼요. 이렇게 띄가지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파일 위치 열기 하면은 자동으로 녹음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녹음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녹음이 나오죠. 녹음하면 녹음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녹음기가 쓰면 됩니다. 오늘은 이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가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전 이걸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 비디오 편집기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 편집기. 이것이 있으면은 그 동영상 편집기가 라든지, 또뭐 우리가 자주 뭐 이야기하는 그 동영상 컷 편집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다운받고. 사실 그게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는가 하면은, 이걸 가지고 이 윈도우 10에 장착되어 있는 비디오 편집기,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동영상을 편집할 수가 있어요. 사진 편집도 가능해요. 이렇게 이걸 저는 이게 여기 시작 버튼에도 이게 끌어다 놓고 씁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가면은
밑에 내려가면 있어요. 녹음기, 비디오 편집기. 그죠? 요걸 이렇게 끄집어 내 가지고 이렇게다가 놓고 쓰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한데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이렇게 이걸 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 비디오 프로젝트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이름을 프로젝트 이름을 뭘 만들 것인가를 정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라이브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하면 PCS 컬렉션에서 웹에서 됐겠는데 우리는 PCS 사진을 가져온 사진이든지 동영상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진을 몇장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이 정도 이렇게 가져옵니다. 여기 화면 사진이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사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 하나 가져와 볼까요? 추가해가지고 동영상도 이 필요한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면 됩니다. 어떤 동영상을 가져오고 자 이걸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이렇게 끄집어 넣으면 돼요. 한 개씩.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자, 이 넣어가지고, 이거 동영상을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보면은, 분할, 자르기, 분할, 이 동영상을 이렇게 해서 자르려면은, 자, 이렇게. 요런 상태로 해가지고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정해 놓고 완료 그러면은 지정한 만큼 동영상이 나와요. 그죠? 원래는 여기 48초 있는데 지금은 몇 초입니까? 48초, 원래는 1분 3초였는데, 지금 48초로 줄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줄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할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가지고 만약에 뭐, 7초로 한번 분할해볼까요? 완료하면은, 이게 두 개로 분할이 돼요. 갈라져요. 이해가 가시겠죠? 이렇게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걸 이제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또 편집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효과, 필터, 동작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줌 오른쪽에서 확대되라. 왼쪽에서 축소되라. 이런 게 나오죠. 하나 알려볼까요? 이걸 해가지고 완료.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동작, 이거는, 요렇게, 완료. 요것도, 동작,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요거는, 동작, 똑같은 형식으로. 동작. 자, 그러면은,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쭉 뛰어갑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동으로 넘어가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죠? 자, 그러면은, 또 이걸 갖다가 텍스트로 넣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하면 글을 적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함, 즐거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요걸 이제 위치 지르는 것도 있어요. 위로 올리면은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리면은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 레이아웃, 모음, 클래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하면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또 이런 게 있고 여기 보면은 하여튼 이 동작 따라 쭉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다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도 이게 속도도 이렇게 시간도 이렇게 해가 정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몇초할 것인가 여기서 적으면 가지고 이걸 만약에 3초 되는 것 같다 5초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5초로 바뀌었잖아요. 또 사용자 지정 오디오 이렇게 하면은 오디오 추가 내가 필요한 PC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디오를 이렇게 내가지고 들어갔죠? 완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저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 하면은 음악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관한 것은 여기에 다 이렇게 효과들이 다 있어요. 여기 3D 효과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에 이렇게 3D 효과도 줄 수가 있어요. 완료. 그러면 3D 효과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해보시면은 엄청 간단하고 좋아요.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그 효과들을 한 개씩 눌러가면서 보면서 한 개씩 눌러보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내보내기 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비디오 마침 해가지고 뭐 이렇게 높은 근장 이런 게 있는데 내보내기 하면 어디에 내보낼 것인가 바탕화면에 해가지고 내보내기 하면은 저게 쭉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굳이 뭐 이렇게 곰믹스라든지 또 지난번에 또 우리가 커펜지 프로그램을 뭐또 다운받아 가지고 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만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편집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요거는 유튜브를 사용하는 그 기본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디오 편집기거든요. 옛날에는 이거 무비메이커라 해가지고 윈도우 7부터 있었는데 윈도우 10이 들어오면서 이게 무비 편집기가 이렇게 윈도우 10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구글에 가가지고 비디오 편집기 치면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비디오 편집기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무비메이커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 인도 비디오 편집기 이게 들어가면 그래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가 하면 되고. 근데 윈도우 10이 깔리면서 자동으로 이거 다 깔려요, 이거. 그죠? 비디오 편집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영상물을 또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아주 쉬우니까 이거 가지고. 굳이 뭐 또 프리쇼나 스튜디오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도저히 뭐 이거 난 못하겠다. 뜨차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힘들면은 또 무비 편집기를 이용해 가지고 비디오 편집기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또 영상물을 만들어 보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윈도우 10에 장착되어 있는 비디오 편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하시면 제가 또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디오 편집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걸로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